이제 시뮬레이터는 여기까지만 수업하고 이제 실제로 운항 실습 비행하러 가시죠. 그동안 전과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다 온다 온다. 아니 뭐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는 길이 다 염전이에요. 오늘은 구독자들이 원했던 참석수도 기대했던 학과를 왔습니다. 에? 내가 뭘 원했는데? 아 설마 아니 100만 놈의 해외 간다며요. 이거 공금 마크 아니야 이거. 또 낚였어 씨. 아 씨. 어? 뭐야 이거 근데 어? 태안비행장 한서대학교 둘 중에 어디예요? 어디 갈게요? 아니 뭐 나야 한서대학교이길 바라지. 지금 태안비행장 보이시고 한서대학교 네. 같은 교실. 네? 오늘의 학과는 헬리콥터 학과예요. 아씨 타고 싶었잖아 매번 얘기했잖아 헬리콥터 학과. 제가 언제 헬리콥터 타고 싶다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해외 가고 싶다 그랬지. 아! 내가 헬리콥터를 조종한다고? 아, 그거 진짜 공군이잖아. 메이데이, 메이데이. 학교 안에 헬리콥터가 있어요. 예? 그 H라고 써있는 이게 아니라 이게 있다고요? 그쪽에 있어요, 공군. 아, 저기 있네. 한서대 비행장. 오, 진짜 활주로인가 보네. 오, 비행기야, 비행기. 저기, 걸어가. 비행기, 아, 걸어간대. 비행기가. 비행기가 걸어. 비행기가 운전 아니지 비행기가 가. 와 비행기 엄청 많아. 그럼 뭐 한 15대 16대 있는 것 같은데. 한 개만 떴으면 좋겠다. 어 뭐가 들려. 뭐 달린 소리나. 제트 엔진을 탑재하신. 오오 우와. 근데 저 어디가요? 김포공항 내려주시나? 야 여기는 건물이 이게 다인가요? 대학교가? 근데 확실히 활주로가 있어서 그런지 학교가 1차로 저 끝까지 뻗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널찍널찍하니까 뭔가 시원시원하다 학교가. 이 한서대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여기도 역시 오르막이 없다. 씨 뭐야? 나 뭐 하는 거야? 어? 관제탑이다. 저기 사람 들어있어요. 신기하네. 와 비행기 맞네. 저거 우리 게임에서 봤잖아. 그 1941인가 1943인가 저기서 그 비행기잖아요. 전투기도 있네요. 어? 아, 공군이라고 써있네. 아, 아. 공군. 온 김에 썸네일이나 찍고 갑시다. 어디 가요? 드론이네? 근데 웬 드론이에요? 제가 유인항공학과라고 드론이나 UAM 같은 거를 공부하는데 부러져가지고 교체 돼가지고. 왜 추락했어요? 조종미숙? 아니 그냥 날다가 혼자 이제 갑자기 배터리 없거나 이러면 떨어지기도 하고 어. GPS 끊기면 떨어지기도 해서. 오, 무슨 과예요? 헬리콥터 조종하고. 헬리콥터 조종해요? 헬리콥터 학과인데 헬리콥터를 모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면장을 따와서 한국에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어, 미국 갔다 왔어요? 아직 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못 몰라요. 아 대신 다른 거 타고 있어요. 못 타는데? 계속 날고 있는 거. 비행기. 그걸 조종을 해요? 그럼 저 비행기는 미국에 안 가도 네.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자체 비행장. 오! 그럼 자, 한서대학교의 간판학과. 아무래도 항공운항학과가. 왜 무인은 간판학과 아니에요? 이게 떨어지는 것도 보면. 태양 캠퍼스가 그럼 본교예요? 부산 캠퍼스가 본교. 여기 비행장만 따로 떼서 수온 때문에. 태양 캠퍼스 네. 항공학. 항공학. 학식은 어때요?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근처에 뭐 여기 주변에 이제 술집이 두 개밖에 없어요. 치킨집 두 개가 있는데 있나요? 두 가게 사장님 돈 잘 벌죠? 잘 보실 것 같아요. 독점이죠. 네, 독점이 완전 한서대 태안 캠퍼스 독점이네. 완전히 그걸로 안 되면 사업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네. 어. 야 저거 헬리콥터 과라서 H인가? 아 한서대구나. 몇 학년이에요? 1학년. 무슨 과예요? 항공교통물리학과예요. 항공교통물리학과? 뭐 배우는 곳이에요? 뒤에 등... 보면은 관제탑에서 이제 아. 이착륙하고. 아 저거 이거 이렇게 내려와 올라가 이거. 네.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이 관제탑 내려와 올라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비행기 멀기 무서워가지고. 또? 까리 하잖아요. 까리에서? 아, 명쾌한 대답이네 그냥. 너 혹시 통학해요? 저는 서산에 봉캠에 자취. 봉캠에서 자취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리프라가 수다리, 여기 어우 치킨집. 그러면은 평소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어떻게 먹어요? 못 먹어요. 갑시다. 예, 들어오세요.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카자라고 합니다. 예, 이제 앉으시면 돼요. 아니, 교수님, 그 혹시 여기 있는 이걸 다 조종을 하셨던 건가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 취미가 다이캐스트를 크라모델, 네. 한소대 헬리콥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돈을 가야 거기서 이제 헬리콥터를 조금 잡고 비행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학교 기관에서 헬리콥터 조종사 양성을 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죠. 아, 헬리콥터 안 무섭나요, 교수님? 저 같은 경우 고소공포증 엄청 심해. 다 그런 반응을 하세요. 조종사가 의외로 고소공포증이나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인들보다 감이 좋은 거예요. 3차원적인 공간에서 이 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포심으로 오는 거죠. 아, 그럼 보통 헬리콥터과를 졸업하면 취업을 어디로 많이 가나요? 의외로 대부분 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2월 말에 졸업식을 하면 제가 축하한다 이렇게 악수를 하면 일주일 뒤에 군에 갑니다. 10일 뒤에 군에 갑니다 이래요. 만약에 목표가 소방에서 조종을 하는 거다, 사령청에서 조종을 하는 거다, 나중에 이런 꿈이 있어도 결국 여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 경력을 한 1,000시간 정도를 요구를 하거든요. 군에서 장교로 근무를 하면서 월급도 받으면서 비행 시간도 쌓고. 교장 오늘 제가 오늘 듣는 수업들이 뭡니까?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듣는 비행 이론이라는 수업이고요. 두 번째 수업은 이제 요거를 적용한 시뮬레이터를 타실 거고 시뮬레이터에서 숙달이 된 상태에서 실제 헬기를 타실 거고. 조종합니까 제가? 조종을 해야 졸업을 하죠. 제가 어떻게 조종을 합니까? 그 해야 오늘 졸업이 돼요. 교수님 여기서 뭐 시켜 드십니까? 저희는 뭐 학생 식당 주로 이용하죠. 학식 맛있습니까? 교수님 오늘 1일 학비 원래 진정한 까리함은 핵 안 떼는 것부터 시작. 반갑다 친구들. 반갑다 친구야. 나 안 무서워 헬리콥터. 솔직히 고소공포증 있으면 좀 힘들긴 하지. 있어? 난 없어.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헬리콥터를 타본 적은 있어? 우리는 아직 1학년이라고 타봤어. 3학년 헬리콥터 타본 사람? 오 어때? 어때? 헬리콥터 타면 어때? 힘들게 많이 어? 무서워? 오셨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 충성 안 받냐? 충성? 세 가지 조종 계통 플러스 아버너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왜? 이렇게 피부가 멋있는 거 짱 많았는데 저걸 가지고 오셨네. 제일 좋아하는 경우. 너무 좋습니다. 그치? 이 사이클릭이라는 역할이 헬리콥터 자세를 바꿔주는 역할이야. 헬리콥터는 자세가 속도야. 비행기는 자세가 속도가 아니야. 뭐가 속도야? 엔진 회전 속도가 속도입니다. 오, 저거 잘 알지? 즉, 속도를 높이려면 파워를 넣어야 된다고. 엔진을 많이 가동을 시켜야 비행기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 근데 헬기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헬리콥터 자세를 노즈 다운, 노즈 업 시키고 레프트 라이트를 바꿔주는 게 요 사이클릭인데 얼만큼 조절하고 어떤 위치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속도가 만들어진다고. 교수님 질문했습니다. 예. 헬리콥터 최고 시속이 얼마나 나옵니까? 최고 시속 제일 빠른 거는 한 450. 예전에 그 에어울프라는 거기 보면 걔는 음속 돌파했거든. 헬리콥터로 음속을 돌파했습니다. 예, 영화니까.
네. 미드지 미드. 제트 엔진을 달면 음속을 돌파하지 않을까요? 그래 음속 돌파한다 치자. 그럼 왜 우리가 돌파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컬렉티브는 올리면 메인 로터 블레이드 피치 앵글이 증가하고. 그럼 피치가 정확히 어떤 용어입니까? 블레이드의 각이라고 보면 돼 각. 자 어떻게 되냐면 또 앉아봐. 지금 딱 요 자세로 앉아서 비행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손으로는 사이클릭을 잡고 왼손으로 컬렉티브를 잡고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상상을 해야 돼. 여기 이렇게 헬리콥터가 있어, 그지? 그 메인 로터 블레이드가 여기 있어. 자, 컬렉티브 서서히 올려봐. 이렇게 바뀌어. 블레이드 피치 앵글 지금 바뀌었지? 보이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헬기가 뜨겠지? 뜨겠지? 뜬다. 힘이 위로 간단 말이야, 그지? 마지막까지 내리면 이렇게 바뀌어. 요 각을 우리가 블레이드 피치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다음 해볼 사람. 제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앉아봐. 상상. 페달 잡고. 상상. 조심 받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자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사이클릭은 전, 후, 좌, 우. 근데 여기서 좌우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컬렉티브는 상하 운동. 긴장을 풀고. 여러분들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긴장을 하잖아. 손에 땀도 차고 꽉 잡고 이러고 있으면 서서히 이런 식으로 감아버린다고. 감으면 어떻게 돼? 출력이 죽습니다. 비행 중에 힘이 줄어든다는 거는 뭐야? 메이데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페달을 레프트 라이트에 따라서 차게 되면 페일로터 블레이드 피치 앵글이 바뀌면서 이 운동을 담당을 한다고. 자 여기서 사이클릭을 앞으로 밀면 뒤로 하면 반대. 이걸 계속 동시에 내리고 동시에 내리고 조작에 한 10분의 1 정도 양으로 해봐요. 이게 우리가 뭐야? 하버링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시선은 좋아. 시선은 멍하니 있어야 이 주변을 본단 말이야. 교관이 하는 거 이렇게 유심히 보면 교관은 움직이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작을 해? 그렇지.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학식이 있는데 어떻길래 다들 이렇게 좀 아쉽다 그러는 거야? 그냥 맛이 없어. 아니요, 밖에서 뭐 먹어 그럼? 치킨, 피자, 짜장면. 오케이. 헬리콥터 교육받았으니까 헬리콥터 앞에서 먹지 뭐. 여기 앞에 이런 놓여있는 이런 비행기들은 실제로 하늘을 날았던 비행기들인 거야? 맞아. 퇴역한 항공기들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지를 하고 있어. 오. 야, 얘는 한 300억 돼 보이는군. 아, 진짜? 열어봐도 되는 거야? 우와. 우와. 와, 신기하다. 야. 야, 이거 웃어서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해? 나 무서워. 어디 왜 저기서 먹어? 얘 누가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있냐 이거? 이게 뭔데? 잠깐만. 뭐야? 이젠 디자인도 하시네요 PPL에다가. 먹부림 유발 주의 김부가 치킨의 깊한 맛난 프라닭 순살 김미 파삭. 오늘 PPL은 그냥 프라닭이고요. 이야. 얘는 뭐야 이거 그 불가사리 아니야? 김부각이야? 우와 왜 맛있지? 당신의 입안 가득한 바삭함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기는 프라닭 순살 김미바삭. 굉장히 구미가 땡기는데 맛을 한번 볼까? 잘 먹겠습니다. 이거 그 밥에 뿌려 먹는 거 뭐지 이거? 그 옛날에 그 이거 있는데 밥이랑 맛도 나고. 밥이랑 먹으면 더 맛있다. 100% 국내산 동다리살의 촉촉함. 프라닭 순살 김미 바삭. 여기 졸업하면 군대 갈 거야? 그치. 군대? 군대? 어디 가려고? 우린 대부분 1학년 때부터 본인이 갈 소속이 정해져. 어디가? 나는 지금 육군. 너도 육군? 내려오는 거야? 니네가 선택을 하는 거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지. 육군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우리 한소대 학교에 육군 조종 전공자라고 원래는 졸업하자마자 육군 조종사로 갈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한소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조종 장교로 갈 수가 있어. 학비가 좀 비싼데 돈을 좀 받고 더 길게 복무를 하겠다. 야, 헬기 못한다 이거. 헬기 못하겠다. 이 정도면 못하. 학비가 얼마나 비싸겠냐? 430. 거기에 실습비 내고. 그럼 토탈 1년에 평균 얼마나 쓰세요? 한 700, 한 600. 뭐라고? 이게 금수저구나. 아니야, 우리 다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받으면서 가는. 어? 그러니까 자, 1학년 때부터 이미 내가 갈 곳을 정해서 군대를 가겠다라고 약속을 박으면 군에서 여러분들의 교육을 지원해준다? 맞아. 확실하게 보장된 장학금인 거네? 맞지. 너는 여기에 지원하고 싶어서 지원을 다 한 거야, 학교에? 중학교 1학년 때 조종하는 게 너무 멋있어서. 뭘? 나는 또 항공부대 앞에 살았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자연스럽게 헬리콥터 조종사 돼야겠다. 아들아, 뭐 하시나요? 조종하셔. 아버지가 헬기 조종사셔? 어, 맞아. 교수님이 아버지지 뭐. 나 헬리콥터과야.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야? 헬기 태워줘. 응. 너 조종해? 그럼. 너 헬기 타? 이거 두 줄이 조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나 이거 학생 조종사 아니야. 아, 진짜로? 조종사였네, 여기. 두 줄은 그 과정을 다 끝내고 자가용 조종사라는 걸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두 줄로 바뀌는 거야. 언제부터 비행해, 그럼? 우리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미국 가가지고 비행 실습을 하게 되거든. 거기서 비행을 하다가 혼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솔로 비행이란 걸 나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녀오면 변방도 끼워주고 윙도 달아주고. 옆에 항상 교관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수업 때? 그치? 미국에서 비행을 할 때 교관님이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제대로 극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핵을 돌려버렸어. 그래서 나는 저 영화에서 보면 추락하기 전에 이렇게 막 보는 거? 근데 그러고 다시 딱 잡으셨어? 아, 확실히 교관은 교관이다. 전공병 있어? 나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부터 하거든요. 왜? 비행할 때마다 날씨를 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바람은 못할 것 같지 않아? 이 정도면 바쁘니 하지. 모의 비행 훈련센터? 그 헬기 타는 거 가상으로 해보는 거? 맞아. 오, 뭐야? 오, 뭐야? 오! 오, 대박! 이거랑 실제랑 얼마나 비슷해? 좀 느낌 다르긴 한데 연습하고 이제 실제에 별 떨리지. 아, 타보자! 우와, 아 이렇게 이거 미사일 버튼이냐 이거?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이제 탑승해서 바로 이제 시뮬레이터 비행 시작할 거니까 바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예. 이따가 저희가 실제 비행을 해볼 건데 오른손으로 이 사이클릭이라는 걸 파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사이클릭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헬리콥터를 움직이도록 왼손으로 콜렉티브 고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네. 발로 페달, 페달로 좌우로 헬리콥터를 좌우로 조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어드리고 시작을 하면 먼저 왼손으로 콜렉티브를 항공기가 들릴듯 말듯 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보여주시죠.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콜렉티브 올리겠습니다. 왜 안 떠? 오, 움직인다. 오, 뜬다. 떴다. 가자, 앞으로. 이거 가겠습니다. 야, 이거 저 옆에 학교 건물 아니야, 저거? 맞아. 야, 이게 리얼하게 만들었네. 오. 레프트 클로즈 트래픽 해서 장주 한 바퀴 돌고 다시 3-3에 랜딩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다도 보이네? 이 옆에 이거는 호수요? 아까 들어오는 길 봤었던 염전일 거야. 아, 염전? 어. 아. 자, 이제 여기서 좌선을 할 거야. 오른쪽 확인하고, 왼쪽 확인하고. 왼쪽 확인하고? 다른 항공기. 기울어. 기운다. 오, 내가 진짜 기울고 있는 것 같아. 1피트까지 올라와. 1000피트까지 올라간다고? 저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거? 팔 올라간 저게 피트야? 0이 되면 이제 1000피트가 돼. 메인템 1000. 야, 진짜 경치 하나는 기가 막힌다, 이거. 우울질 땀, 진짜. 근데 무섭잖아. 나 지금 무서워. 우리가 이제 조종관을 같이 잡고 있잖아요, 전과자님.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행 학생이 전과자님한테 UAV 컨트롤이라고 조종권을 이양하면 이제 전과자님이 기장으로서 조종관을 움직여서 한번 비행을 해보시게 될 거예요. 헐, 제가 한다고요? 제가 이 조종을 한다고요? 예, 컨트롤. 아예.
디센 시작해 주시고 고도를 낮추고 돌아서 8주로 8주로 가자. 고도를 점점 내리면서 여기서 수평을 잡고 간다. 가고 있어. 컬렉티브 더 내려주고 아니 우리 옆으로 가고 있어. 여기 가면 됐다. 오 뛰어내려야 돼 이거. 오 침착해. 우와 잠깐만 이제 시뮬레이터는 여기까지만 수업하고 이제 실제로 운항 실습 비행하러 가시죠. 그동안 전과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거 완전 건강이네요. 네. 학생들이 보통 이제 이쪽 출구를 통해서 출입을 한 다음에 실제 운항 실습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탑승자 서약서 작성해 주십니다. 탑승자 서약서? 네. 본인이 탑승을 허락해 준 한서대학교에 대하여 비행 중 어떠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 비록 사상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상속권자 역시 상기에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상속자 있어요? 구리?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헤드셋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갖고 가십시오. 아, 그 헬리콥터 안에서 쓰는 네. 그거군요. 이제 비행 실습하러. 이야, 8주로다. 우와. 오, 날아가. 저거 지금 학생이 모는 겁니까? 네, 학생하고 교관하고 보통 공승을 하고요. 네. 학생도 단독 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와. 저 커다란 헬리콥터입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파란색 헬리콥터. 보이시나요? 훨씬 작은 거,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저거 이거 원격 조종 아니죠? 보시기에는 되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R2라는 헬리콥터이고 신뢰성이나 안정성은 이미 입증된 헬리콥터입니다. 아니, 잠깐만! 괜찮습니다. 우와! 세상에! 비행 중에 햇빛이 굉장히 강해서 네. 선글라스 착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가기 전에 정비사님한테 점검이 마쳤다, 이상이 없다라는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하겠죠? 예. 나 이거 열고 갈 뻔했다. 문을 다 떼고 비행하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안 돼!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대로 비행을 하는데 시트벨트 패스는 퓨셔러 밸브, 픽셔러 인스톨 프라이머, 랜딩 라이트 오프, 지생기, 젤티럴. 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고 공격을 네, 하는구나. 네. 가겠습니다. 네. 클리어. 오 마이 갓. 네, 접근자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교수님. 엔진의 각 게이지들이 그린아크에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상황과 자동차 예열하는 느낌으로. 네. 프로펠러가 더 빨리 도는 느낌인데? 네, 점점 이제 속도가 늘어날 겁니다. 잘 닫혀 있는 거 맞겠지? 네. 잘 있어. 안 떠난다.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피포 테이크업 체크. 레프트 라이트 클리어. 이렇게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엔진 인스트루먼 오리엔터 그린 칼빈 체크. 전방 보시고요. 빨라. 우와, 엄청 빨라요. 원래 이렇게 헬리콥터가 빠른가요, 교수님? 그렇죠. 교수님, 그 학생들은 매번 이런 하늘을 보는 건가요? 그렇죠. 와, 너무 예술인데? 저기 공동에서 뭐가 튀어나옵니다. 네, 저기에 이제 출력소가 헬리콥터가 미포를 복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와, 너무 무서운데 너무 예술이네요.
저희 조종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혼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 잠시 바다우로 나가보겠습니다. 와, 이게 다 염전인 거죠? 네. 자, you have control. I'm not very well. You have control. 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오른손 힘 주시고. 네. 지금 이 자세를 한번 유지해 보시겠어요? 교수님, 손에 땀 나는 게 원래 정상입니까? 네. 계속, 네, 그렇게 잡고 계시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 와, 이게 통제하기가 쉽지 않네요, 정말. 네, 500원짜리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됐습니다. 그 상태 유지해 주시고요. 우와, 교수님, 제가 지금 헬기를 운전하고 있어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우와, 오, 교수님, 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교수님, 이대로 가면은 북한인가요? 아닙니다. 이쪽으로 하면 동쪽입니다. 네, 이쪽에서 저희는 다시 해양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우와, 너무 아름답다. 이 비행이라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네요. 야, 이거는 정말 본 사람만 알겠다, 이 풍경을. 네, 이제 착륙을 할 겁니다. 짠짠완사 직선파기 로봇 선택 리퀘스트 랜딩 인스트럭션. 이제 랩턴 하겠습니다. 우와, 뭔가 중력이 느껴집니다. 가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어, 여기 우리 있었던 곳이 또 3D 저기 아래쪽에 제작진분들 보이시죠? 어, 왼쪽 아래요. 어, 저기 있다. 사진. 자, 우리 한번 착륙을 한번 해볼게요. 내리자. 이제 자, 왼쪽 콜렉팁으로 천천히 한번 내려보세요. 제가요? 네. 내렸다가 뒤에 예, 조금 더 조작량을 천천히. 천천히. 네, 좋아요. 이제 풀다운. 전부 다 내려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나 위에서 조종했다. 진짜로. 아직 젖은 것 같은데. 오늘따라 유독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서 하필 헬기가 떠버렸네. 구름 한 점 없지 지금 노을 지는 이 하늘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 오늘 한수대학교 헬리콥터과. 오늘 이걸로 공부는 총 치는 거죠? 보통 여기 나오고 이제 군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합시다. 공군 유튜브 공식 계정이 댓글 달면 공군 갈게요. 어, 설마 일부러 전화해서 댓글 달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아무튼 오늘 헬리콥터학과 너무너무 값지고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었고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파일럿 분들의 그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산림청, 응급헬기, 경찰, 소방 여러 방면으로 다 헬리콥터로 세상을 구하고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존경과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네. 오늘은 헬기로 이행시 할까요? 좋죠. 헬기 뭐 운전도 해봤으니까 뭐. 헬리콥터를 타고 왔습니다. 기저귀는 필수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군산까지 왔어요. 어, 설마 호원대 아니죠? 오늘의 가락도는 호원대 맞아요. 어? 호원대 어디? 호원대 간편학과 알아요? 실용음악과. 누구 나왔어요? 나!